타임즈. 만약에 에릭 클랩톤이 일본 공연 가갖고 익스플로러를 안 잊어버렸다면 팬더를 치지 않고 아마 깁슨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포지티브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오늘의 재미있는 썰이 하나 있는데 깁슨 USA 슬래시 빅토리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모델입니다. 슬래시 마크도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깁슨에서는 애초에 아티스트 시리즈와 별개로 슬래시 시리즈가 따로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깁슨의 어마어마한 지분을 갖고 있는 슬래시잖아요. 깁슨에서 아티스트를 단 한 명만 꼽아보자면은 뭐 단연 슬래시가 아닐까 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슬래시가 그 88년도부터 이제 깁슨 기타를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깁슨 기타를 거의 뭐 스탠다드를 이제 뭐 연도별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었던 네. 뭐 그런 네, 엄청난 그 깁슨 기타의 보유량을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90년대 말에 이제 그 기타를 집에 있는 작업실에서 굉장히 많이 도둑을 맞았어요. 여러 대를 한꺼번에. 아, 네. 한두 대가 아니고. 한두 대가 아니고 아니겠죠? 여러 대를 도둑을 맞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자기가 그렇게 또 잘 다 찾았대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의 기타 어떻게 찾았대요. 뭐 어떻게 찾았는지 그 디테일까지 모르겠으나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잃어버린 기타를 다 회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회수를 하는 와중에 죽어도 회수가 안 됐던 단 한 대의 기타가 골드탑. 오. 네. 이거네요. 네, 레스폴 그 스탠다드 골드탑 모델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골드탑 모델을 대체할 만한 다른 골드탑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면서 이게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게 90년대 말에 그랬으니까 거의 십수년이 지난 후에 이게 도대체 이 절도의 그 누가 이거 도둑질을 한 거냐, 이 절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네. 절도범이 누구냐, 요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절도범이 여자였고 어허. 그 여자 이름이 빅토리아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영원히 찾지 못했던 그 골드탑을 네. 이 도둑의 절도범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정말 사상 초유의 네이밍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름 잘 졌네요. 보통은 이제 뭐 무슨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 뭐 약간 뭐 그런 식이잖아요. 아니면 뭐 기억을 하고 싶은 뭐 가족이라던가 뭐. 네. 자기 뭐 딸내미 뭐 무슨 한... 뭐 디자이너의 부인 막 이런 식인데 도둑 이 기타를 훔쳐간 도둑놈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버전이다 그러면 그 유명했던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유명했던 대도 조세형 있잖아요. 그 보면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조세형인 거야. 조세형.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네이밍인지 그러니까. 좀 알만하죠. 좀 미국스럽게 네. 참 장남스럽고 이름도 좋네요.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 도둑 이름 도둑 이름이 네이밍하기 딱 좋은 이름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미국식 블랙 유머 같은 블랙 느낌으로 유머. 네, 빅토리아의 네이밍이 나오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아예 그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인터뷰 기사에서 슬래시가 직접 작년 말에 밝힌 내용입니다. 야. 도둑놈 이름을 따서 만든 네, 슬래시 빅토리아. 뭐 영국 공연에서 써갖고 빅토리아 여왕 이름 따갖고 진 줄 알았더니 네. 도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도둑입니다. 네. 자, 요거는 정가가 348만원입니다. 아, 정가 말고요. 할인가가 20% 할인가가 348만원입니다. 자, USA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정말 무거워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4.32kg. 빅토리아를 네. 갈아 넣었나? 네. 원혼이 깃들어서 예, 사람 네. 무게입니다 이거. 4.32kg. 두께는 50mm에 조각이 54mm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가 82mm. 탑은 메이플,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키스톤 헤드머신. 그라프텍 너트에 너트너비 42.862mm.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즈우드의 크림 바인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버스트 버커 알리코 2 픽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네, 2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튜너매틱 브릿지 스타파트 헬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네. 과연 이 도둑놈 사운드 어떤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소리. 네. 한 줄 평 아니야 이거? 톤을 올린 소리인가요 이게?
소리 나네요. 어유 진짜 슬래시 소리 같기도 하고. 마샬이고요. 어찌 뭐지? 예, 마샬이고요. 마샬하고는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서 좋네요. 네. 듀얼리스트. 되게 스탠다드하고 좋네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미니언 버커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니언 버커도 충분히 험버커 같다 이랬는데 실제 험버커는 또 다르죠. 다르네요. 네. 확 버스트 버커 이만해요. 웰컴 투 더 정글이라도 정글 사이즈가 좀 달라요. 정글, 네, 굉장히 정, 큰 정글이에요. 예. 마샬 게인. 같은 스윗 차일드라도 차일드 사이즈가 달라요. 차일드가 네. 커요. 네. 큰 애기. 왕 차일드예요. 그렇죠. 네. 큰 애기가 큰 정글에 네.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 야, 좋다 이거. 좋습니다. 좀 코러스 넣고 해갖고.
너무 큰데? 네, 야, 강력합니다. 강력한 일죠. 네. 자, 그럼 반주에 묻혀서 또 광활한 느낌으로 광활하게.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하게. 좋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어요. 너무 멋있네요. 역시 미니 험과는 또 다른 이 그냥 험의 버벅의 또 매력을 잘 느껴봤습니다.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훔치는 소리. 네, 맞습니다. 네, 대도의 사운드 잘 들어봤어요. 자, 빅토리아. 자, 선생님 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가 금인 줄 알고 훔쳤나 보다. 아, 네. 골드탑이 아니고 그냥 골든 줄 알았다. 골든 줄 알았나보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느껴요. 마음을 훔치는 험버커 사운드. 네. 자, 험버커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나 봐요. 네, 그렇죠. 시원하네. 아, 대도죠, 대도.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이고요. 총점 75점. 어허.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네,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좋다. 자, 이렇게 유저빌리티 하나 깎을 걸 그랬어. 너무 무거워. 이 무게도 영향을 좀 끼쳐요. 네네네. 점수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뭔가 0.5? 약간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0.5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레스폴 스탠다드 골드탑 오늘 빅토리아 모델 75.5 점수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샵으로 갑니다. 619만원이에요. 네, 확 올라가요. 두 배 올라가 봅니다. 에보니 지판의 글로스 네, 시리얼 넘버 CS101545 모델 다음 시간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스폴 사면타 네, 70 도둑놈 커스텀샷 신도커.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